논란에 걸린 현역의원 3명에 대해 총선에서 공천 배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총선 후보자 가운데 하위 20% 평가를 받은 6명은 이르면 오는 6일 개별 통보됩니다.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저격했습니다. 총선 비례대표 선출 방식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건 이 대표가 비례대표를 노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. 영등포와 마포, 성동 등 한강벨트 10곳이 이번 총선에서 여야의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. 총선 격전지를 가다해서 짚어봤습니다. 인감 증명 제도가 도입 110년 만에 디지털로 바뀝니다. 정부는 또 2026년까지 1,500여 종의 행정 서비스를 서류 없이 신청하도록 개선합니다. 불법조업 검문 과정에서 중국어선 두 척이 납포됐습니다. 중국 선원들은 배에 오르려는 해경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기도 했습니다. 테슬라 CEO 머스크가 수유한 뇌신경과학 스타트업이 사지마비 환자의 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했다고 발표했습니다. 머스크는 시각장애인을 돕는 걸 목표로 하는데 논란은 없는지 짚어봤습니다. 실수로 속옷만 입은 채 고층 아파트 대피 공간에 갇혀있던 70대 남성이 20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.